독서실 개업을 준비 중이세요? 까다로운 독서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. 공사전 체크사항, 우선 관리사무소와 공사 일정을 협의한 후 설비, 전기, 수전시설을 잘 살펴보고 예산안을 결정하세요. 공사 의뢰 시에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의뢰하세요. 단, 독서실 내부 분위기를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인테리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착공 시에는 견적서, 도면시안, 마감재 등을 결정한 후 적절한 높이와 크기의 책상, 목과 등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의자도 직접 확인하세요. 공사가 진행될 때는 도면에 맞게 시공되는지 소방법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세요.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공기정화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준공 검사 시에는 도면 마감재 현장 상태를 짚어보고 추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체크하세요. 또한 아로마 테라피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. AS 체크와 대비 사항, 시공사 하자 보증 보험과 개월수를 확인하세요. 또 전문 감리를 통해 AS 절차를 알아두면 문제 발생 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함, 안정감, 집중력 향상이 우선되는 독서실. 무엇보다도 개인의 학습 공간과 분위기를 배려하는 인테리어가 좋습니다. 정확 신뢰성 있는 인테리어 정보, 전문가 컨설팅, 안정적 시공 진행과 효율적인 비교 견적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넘버원 인테리어 포털, 인테리어 TV.